오늘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어요. 원래 주일 설교가 지금 골로새서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도 보지만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4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 말씀 먼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 켜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산소망이라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산소망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도대체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냐, 아니면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냐, 걱정 근심 없는 것이 나의 소망이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육적인 생각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산 소망, living hope, 소망이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살아있지 않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절이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아주 특별하게 드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로서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기 전에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40일을 지키면서 특별 무슨 새벽기도회, 특별 무슨 여러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기 전에 정말 나의 소망이 어떤 소망 가운데 있느냐. 자, 사순절을 지내는 40일의 기간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 교회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석해야지 된다라고 느끼고, 아니면 사순절이니까 특별히 나의 어떤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버리는 기간을 갖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순절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왜 사순절이라는 게 교회에서 만들어졌느냐? 사람들이 오죽하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등한히하고 살고 있으면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부활절이 되기 전에 그 40일 동안만이라도 기억하라고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절의 날에 이제까지 쉬는 사순절의 40일의 기간을 지낸 우리들에게 도대체 나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연합의 그 길에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산소망으로 가졌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난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육에 대해서 죽은 자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자로서
나의 소망이 죽은 소망, 육적인 소망에 있지 않냐고 살아있는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독교인 신학교에서조차도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걸 공부하고 나와서 목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 그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라 시인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내 안에 가졌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세 가지를 가르쳐주냐? 첫째,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활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영생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서 부활절을 지키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라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절을 지키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부활을 기억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걸 말하는데 이것이 그냥 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값을 말합니다. 죄인은 죽어야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었어요. 제가 인도를 갔다 왔는데 그들이 힌두교 문화 가운데 있죠.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가 바로 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의 종교라고 한국의 어떤 문화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힌두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래요. 나를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공원이라는 데 데려갔어요. 수고했다고 한 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 이제 공원이 있나 봐요. 거길 갔더니 산당이 세 개가 터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매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기다가 절을 하지 싶었던 게 뭐냐면 장소를 이렇게 해놓고 까마귀가 태어난 곳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까마귀 두 개를 그림을 그려놨어.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 까마귀를 두 개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태어난 곳이라고 까마귀 그림을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를 보면서 야,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고 해서 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그 가난, 들어도 못 본 희한한 질병들, 너무 가난해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먹지 못해서 눈을 먼 사람도 있고, 근데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그 눈이 떠졌어요. 질병도 베레벨 질병이 다 있고 그 안에 눌려있는 그 심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눌려서 얼굴이 시커멓어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게 너무너무 무겁게 눌려있고 온 천지가 너무 가난한데 딱하고 불쌍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 안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첫 번째 가서 설교한 그 교회에 삼위일체를 전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너무나 감사돼요. 삼위일체 말로만 들었는데 삼위일체가 뭔지를 몰랐다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듣고 나니까 눈이 다 번쩍 떠지는 것 같대요. 너무 열악하게 말씀이 없는 그곳에 교회는 나가는데 힌두교에서 교회를 다니면 집안에서 또 내쫓겨요. 내쫓겨가지고 교회 목사가 그 쫓겨난 애들을, 사람들을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돼.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그 쫓겨난, 예수 믿겠다고 쫓겨난 사람을 또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니까 그 가난이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그 힌두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를 믿어.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얼마만큼의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고 정말 내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냥 부활절이니까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게 준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 이 생명이 아니고 결단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세상은 말하는데 그것을 정말 신이라고 믿을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가 살아났냐 이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살아난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단 한 분만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단 한 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을 뭘로 증명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죽음에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아담의 범죄를 대신 짊어진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결의 영은 바로 거룩하신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영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고 죄가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결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가 죽으심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는다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내 앞에 오고 죽음의 권세가 나한테 어떤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권세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도 각색병자가 많기 때문에 집회마다 끝나고 나면 기도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아. 그 기도사역이 어떤 일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기도사역을 할 때에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들 일주일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인도는 여자를 단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 더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힌두 문화는 여자들이 옆에서 서브해요. 밥 먹는데 남자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제가 아주 이상한 여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 여자야. 옆에서 딱 서서 딱 남자가 밥이 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서서 있으면서 서빙을 해요. 다 먹어서 밥을 더 먹어야 되면 또 갖다 떠줘. 내가 떠올라 그랬더니 큰일 나. 절대 안 된대요. 다 담아서 줘요. 남자만 먹는 밥상에 여자가 앉아서 밥상을 먹으니 그리고 여자의 서빙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예요.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그들의 문화는 여전히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여자분들 그런 상처 있는 분들 있죠. 아버지하고 밥상 따로 먹고 상 밑에 밥 놓고 밥 먹었던 거. 그건 좀 약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못 먹어요. 남자가 다 먹고 나 간 후에 그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거기에 남녀 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근데 여자가 서서 설교를 하니까 이 목사들이 아주 짧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안전은 있는데 여자가 강의를 하니까 뜰죠.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신기하다는 얼굴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몸이 앞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피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미소가 떠지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들 영혼이 벗겨지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눌림이 벗겨지고 있고 영적인 막힘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를 하는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고 일주일 세미나가 끝날 때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뛰면서 찬양을 부를 만큼 변했어요. 기도 사역 안 해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목사이면서 점치러 갔대요. 왜 그랬니까? 가난이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가난한데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점치러 간 거예요. 결국은 그거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한쪽 팔도 못 쓰고 한쪽 다리도 절고 마비가 왔는데 목회자예요. 근데 그 시간에 회개를 하면서 이게 다 났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인도 가서 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교회에 예수라는 이름에 간판이 걸려 있을 뿐이지 예수가 우상이 되어져 있고 마치 나에게 육적인 어떤 축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배고프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밥을 주지도 않았고 돈을 주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받고 이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니까 이제 나는 걱정할 것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지금 그 가난에서 건져줄 것이 아무것도 놓여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고백은 회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에게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에는 강대국이었지만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이방족속과 분명하게 구별을 해줬지만 그들이 이방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을 때 전쟁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겪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나름 믿는다고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에 제가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심령이 살아 일어나더라. 너무나 말씀을 찾아 헤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없어서 찾아 헤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 내 영혼이 살더라.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주는 거에 눌리고 눌리고 눌려서 혼돈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자유가 없고 다른 율법이 아닌 다른 율법으로 매이는 자기 심령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정말 살아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심령에서 느끼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영혼이 다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인원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작은 인원이 이 말씀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고 있으며 이 부활 생명을 나의 산 소망으로 갖고 오늘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매일 우리는 기억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첫 번째, 나는 이 땅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육체로 사는 이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점은 바로 산 소망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지 이 땅에 잠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한 번 죽어요. 육체의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부활 생명을 이 땅에서 가진 자는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기억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바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고 악한 일은 예수 생명과 관계가 없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고 행한 모든 것은 악한 일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아들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도록 기한을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게 세워지고 목사라는 사람을 교회에 세워놓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도록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아들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치라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웠는데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보니 인도나 한국이나 그들 안에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 목회자 위에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쳤고 신학교의 교수들 또 목사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도록 사단이 그들에게 생명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한국의 어떤 분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밤새 우셨대요. 십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나누려고 교회에서 나누는데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대화가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오늘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데 잘 가르치고 프로그램은 잘 해놨는데 문제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대화가 안 돼서 입을 다물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스스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말씀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을 만나면서 교회가 오히려 율법으로 더 짓눌리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 이거를 가르쳐줘야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는 걸 경험해야 정말 기뻐 뛸 텐데, 제가 기뻐 뛰며 즐거워서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다 왔어요. 말씀에 기뻐 뛰시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제주도에, 서울에, 광주에, 대구까지 쫓아다니시면서, 목사님 제가 두 달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영혼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영혼이 나오느냐.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요, 정말 주님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느껴서 영혼들이 이 부활 생명으로 기뻐 뛰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넘쳐나더라. 목사들 낯세우기 바쁘고 자기 권위 세우기 바쁘고 정말 큰 교회 세우기 바쁘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영혼들은 헤매고 있더라는 이 슬픈 소식. 과연 나는 어떤가? 내 안에 아들이 있나?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나? 그래서 나는 정말 그 하늘의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자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활 생명 있으십니까? 그럼 생명은 살리는 거니까 내 영혼은 살아서 기뻐 뛰어야 돼요. 눌려 있지 않아야 돼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이 생명 때문에 기뻐 뛸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세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나는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고 생명과 사망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바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유업이라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근데 이 유업이 어디에 있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건데 하늘에 간직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있는 생명이요, 그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다가 우리는 하늘에 가는 거죠. 계란이 깨져서 부화해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는 21일을 암탉이 그거를 품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성화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육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은 준비해요?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영생의 준비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해서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준비하는 게 바로 이 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그 기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 오늘 읽은 다른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산 소망으로 갖고 생명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게 있다면 음란이에요.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부정이에요. 사역,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갖게 되어진 어떤 욕심들, 이게 사육이에요.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 영생이 내게 있다라는 거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분들은 휴거에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분들은 환난의 때를 겪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에 속한 것을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래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과 그 행위, 이거 다 벗어버리래요. 성경은 답을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부활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이것은 바로 벗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부활생명을 받은 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전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음의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은 새 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이 땅의 것을 다 벗어버린 자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생명 충만이라는 거예요. 생명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는 것,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게 영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 모든 만유가 다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이루어진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대속함으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그 영생에 이르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안 죽고는 절대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고 그 동일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땅의 지체를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육에 대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지만 부활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지고 바로 영생에 이르는 준비를 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일 때 어디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입는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어진 것을 모임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지, 사실상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매일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찬송가 중에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 여러분 부르시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가 되고 계십니까? 이 부활생명을 가진 자라면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야 돼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나는 하늘나라 천국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부활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싱글벙글 하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할 정도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겁없네. 찬송은 부르시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걱정하면서 갔어요.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잠자지 말고 말씀 준비해야 될래나 그랬어요. 근데 피곤해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잤어요. 그런데 정말 가는 곳마다 주님 말씀 다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가 함께 하시니 정말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냥 통로만 되었고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시는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셨으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으니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만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부활생명이 살리셔요. 역사하세요. 참 놀라운 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원래 잘 기도사역 안 해요. 그냥 말씀사역만 주로 하지. 어쩔 수 없는 기도사역을 해야 될 상황에만 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볼 것이다 얘기한 대로 정말 봤고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예요. 다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산다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준비하셔야 예수님 함께 우리 부활할 수 있어요. 죽읍시다. 그럼 삽니다. 부활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내가 죽고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주장할 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영생을 준비해 놓으신 것도 당연한 거니까 그 영생을 나한테 영원히 사는 생명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거는 지나가는 그냥 짧은 나그네 삶이고 이 나그네 삶에 그 생명의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필요한 거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냥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